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수와 함께 우송거리 우송스트리트 아령거리라는 집을 가고 있습니다. 맛집이래요. 할랄푸드. 할랄푸드 뭔지 아세요? 저는 할라 하면 그 카라의 할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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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오늘은 뭐 할 거냐? 지수랑 하루 종일 이 홍콩에 있는 많은 맛집과 그리고 맛 명소들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여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알릉 파키스탄 파키스탄 푸드 파키스탄 할라 푸드에 왔고요. 지금 네. 외관에 보이는 음식들이 이런데 생선 카레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갑시다. 많이 먹을 자신 있어요? 아, 저는 뭐 아침 운동도 했잖아요, 우리. 아, 맞아요. 오늘 운동도 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나왔으니까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맛없다, 진짜.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까? 메뉴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 한번 봐보세요. 둘이 똑같거든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원래 맛집 메뉴가 많지 않아요. 오케이. 일단은 비프가 소고기죠. 네? 돼지예요? 뭘까요? 비프. 비프. 비프는 소고기죠. 포크가 돼지고. 저를 띄엄띄엄 보시는 것도 뭐 이제 유분수지고. 저는 비프 브리스켓 of beef curry. 나는 비프 브리스켓 and tendon curry. 아, 피쉬 드셔야죠. 아, 피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프라운 커리. 그다음 치킨 커리까지 이렇게. 네? 네 개요? 오늘 많이 먹는 날이에요. 저 컨셉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행복한 먹방 이런 거 푸파예요. 푸파예요 오늘. 시푸. 아, 좋아하신다. 기분 좋아하시는데? 세푸. 아, 이거.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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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cy. 어, I like spicy. What is spicy? 네. 미디엄. 미디엄. 흔 흔. 어. 오. 아, 미치겠네. 흔 스파이시? 예. 야. 이것이 바로 덱스 특별 주문 흔 스파이시. 아. 엄청 매워. 아, 근데 저는 평상시에 맵부심이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바로 갑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느낌이 얼추 맞았어요. 고기 향이 아예 안 나고 이 양념에 묻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 한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 제가 진짜 대한민국 대표 맵찔이로서 한번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아, 맵찔이에요? 그럼 매운 거 아예 못 먹어요. 그래도 미디움이라고 했잖아요. 마일드예요. 마일드가 뭐예요? 맑다. 어, 근데 한국의 매운맛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제일 맵게 해주세요 이러면 저는 거의 먹자마자 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 그 마라의 알싸한 게 매운 느낌? 맞아. 아, 근데 매운 거라 그런지 향신료 맛이 좀 나. 이건 안 나. 아, 그래? 먹어봐. 그치? 향신료 맛 아예 안 나지? 그거 맛있네? 치킨 카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좀 별론데? 치킨은 어떤 느낌이냐? 잡내를 잡으려고 레몬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써서 닭이 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리살이나 좀 꼬들살을 많이 쓰잖아요, 카레에는. 좀 씹는 맛도 있으려고. 근데 좀 뻑살이라 그게 살짝 아쉬움? 새우 한번 드셔봐야죠. 와, 큰데?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일단 새우를 여기에 푹 담궈서 어때요? 그냥 탱글탱글하고 맛은 안 느껴져요. 매워서? 이것 때문에? 응. 그럼 제가 느껴볼게요. 응. 어, 새우 기본적으로 엄청 토실토실하다. 애끄덕끄덕이야 그냥? 어,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소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새우도 맛있는데 이거를 안 먹었으면 이걸 되게 맛있다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넘선데?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갈비찜의 형태. 지금 막 벌써 지치고 이런 거 아니죠? 저의 미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이게 맵기가 마일드, 미디엄, 스파이시, 베리 스파이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일드를 추천해요. 미디엄부터는 이런 마라 소스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혀를 좀 알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스타트 끊어봤는데 좋은 시작이야. 난 저는 당신 때문에 안 좋은 시작이에요. 아 왜요? 혀가 맛이 갔어요 당신. 짠하고 마무리하시죠. 아 저희는 다음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谢谢 관대. Thank you. Bye. 몇 퍼센트 찾았어요? 저요? 한 30% 샀습니다. 아, 30%? 얼마 찾았어요? 저는 한 20%. 그러기엔 좀 많이 나왔는데. 아, 어제 그 딩섬이 아직 아, 딩섬. 일단 저희는 일정이 침사추이라는 선착장으로 가야 돼요. 도보로 한 20분 정도. 택시를 잡을까? 20분은 좀 많이 걷는데? 아, 10분 걸어야죠. 또 홍콩을 느껴야죠. 아, 그럴까요? 무슨 택시예요? 저희 그렇게 사치스러운 여행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걸어가죠, 걸어가. 저만 따라오세요. 네? 맥도날드 가서 쉐이크라도 한잔 할까? 맥도날드는 각 나라별로 메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괜찮은데 자리가 있나 볼까 일단. 아 이거 소개를 먼저 한번 할까요? 타이밍 타이밍인데 타이밍 타이밍 아니 이주연이. 아 좋다. 사진 하나 찍을까요? 어. 가자. 소화 시켰으니까 먹으러 가자. 지수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에그 타르트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지우씨가 질문 한번 해주시죠. 뭐가 여기 시그니처냐고. 아, 여기 뭐가 시그니처죠? 아니요, 아직 그... 아, 연습한 겁니다. 아. 어떤 톤으로 해야 될까? Hello. Is there any signature menu? Signature, I would recommend like pineapple. Pineapple? Thank you. 일단 시그니처로 파인애플 번 그거 유명하고 그리고 에그 타르트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씩 먹어볼까요? Then one buttered pineapple bun and one egg tart.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파인애플 하나, 에그타르트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디서 먹어요? 여기서 먹나요? 네. 이거 먼저 한번 잡사 보세요. 네. 맛있다. 아, 에그타르트를 진짜 좋아해서 상당히 맛있는데요? 맛있어? 엄청 페이트리하고 커스터드예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에그타르트 안 좋아하는 게 가운데 식감이 부친 게 그 중간 안 익은 부분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그 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뭐죠? 이게 버터드 파인애플 빵. 아, 나는 이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쫀득쫀득한 우리나라로 치면 우유식 빵 같은 그런 식감을 갖고 있고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달짝지근한. 맞아, 이거 우유랑 먹으면 꿀떡꿀떡입니다, 진짜로. 나 이 빵 맛있다. 이거 싸가서 집에서 뭐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나 우유랑 먹고 싶어. 흰 우유. 응. 엄청 시원한 흰 우유랑. 사갈까요, 빵? 나 좀 더 사갈까? 호텔에서 먹자.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Hello. 량거, 량거, and 량거. 빵이 되게 맛있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Each other, each other. 아, 따로.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코스로 야시장을 한번 가보시죠. 야시장 좋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찐또배기는 야시장에서 비롯된다라고 옛날에 그 여행 크리에이터 장지수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야시장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템플 스트리트라는 홍콩의 야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홍콩의 야시장의 느낌은 아니에요. 딱 봐도 저거예요. 아, 템플 스파이스 크랩. 가시죠. 크랩을 한번 먹어보시죠. 여기 앉을까요? 아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마라샹궈 그거 아니야? 그 장첸님이 드셔.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하나 먹어보죠. 이거 하나 먹고 excuse me. Order please. 네, 네. 1, 2, 3 and 1 beer and 2 zero coke. 자, 우리의 이제 홍콩 야시장을 축하하며. Cheers. 아, 시원하다. 역시 첫 잔은 맥주예요. 맞아요. 맥주가 좋아요. 오늘 뭐 술 좀 달려보겠어요? 아, 저는 뭐 먹으면 먹어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제가 재운 거? 아, 그날 지수가 술 잘 먹더라. 내가 지수랑 먹고 뻗었잖아. 빨뚜 먹다가 뻗었어요. 빨뚜 먹다가 이제 코 했지.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거? 사실 원래 장국 같은 비닐장갑으로 먹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잡아서 손으로 뜯는? 일단은 보기보다 살집이 꽤나 두툼하고 처음에는 마라향이 엄청 강해서 마라맛이 쨍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어떤 맛이 나냐면 교촌치킨 오리지널을 먹는 그 맛이 지금 여기서 나. 근데 거기에 약간은 스파이심이 더불어져 있어. 야, 와. 와,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일단 마라농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에 일단은 접시에 내려놓자마자 고수향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했는데 큰 맛보다는 뜯고 씻고 맛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먹을 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 친구 좀 갑각류라 딱딱해서 많이 많이 벗겨내야 좀 먹을 게 나오거든요. 범죄도시에서 보고 진짜 맛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게 다 먹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와, 살 크다. 살 엄청 크다. 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이게 생선이다. 생선이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맛이 나냐면 이게 지금 무럭 같은 그런 생김새인데 연어 맛이 나요. 연어 초밥이나 연어 회를 먹었을 때 나는 그 맛이 납니다. 그죠? 연어 맛이 나지. 어, 왜 나지? 근데 연유석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맛있어. 먹을 게 되게 많게 느껴져. 이 친구는 사실 살이 많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잖아. 거의 5만 원인데 얘는. 이게 어떻게 5만 원인지 진짜 그냥 너무 억울하다. 와, 잘못 먹었던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 근데 딴 건 진짜 살이 없었어. 꽤 괜찮은. 아, 이거 먹어봐. 이거는 크게 먹었다. 와, 아우트 아우트. 완전히 초토화. 먹방 유튜브 해라. 나 진짜 이 정도 원래 되는 놈이야. 아, 가스가. 여기 거리 한번 싹 구경하고 갈까요? 아, 여기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저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어, 그럼 가요. 어? 아, 맞다. 그거 해야 돼. 뭐? 아, 맞네. 여기 있네. 찾아보지. 아, 한번 찾아보자. 어, 어, 있다, 있다.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야. 맞아. How much? 20. 아, 20? 20? 오케이. 아, 이거를 괜히 기억했나? Can I change here? Thank you. 자, 홍콩의 중심 야시장에서 뭐라고 외쳐야 됐죠, 우리가? I love 홍콩인데 지금 밤이 좀 깊었으니까 네. 적당한 대출. 아, 적당한. 네, 좋습니다. I love 홍콩! 이제 오늘 끝인 줄 알았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호텔 방 가서 룸서비스 시킬 거예요. 스테이크 먹어야죠, 스테이크. 배가 안 찼으니까.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 팔 보이세요? 오늘 리드 운동 안 했거든요. 벌컵, 벌컵. 그냥 지 혼자 막 커지고 있어요. 빨리 밥 먹어야지. 난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 지수야, 어? 이거 지금 빠른 번역, 지금 배고파 미치겠으니까. 아, 내가 번역해줄게. 아, 빠른. 시간이 근데 되나? 24시간 아닐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래? 오늘 몇 일이죠? 하요. 네. 아, 됐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자, 일단 파스타랑 밥 종류도 있고요. 어, 파스타 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일단 램 찹. 램 찹? 양고. Grilled New Zealand lamb chops. 오케이, 그럼 원. 아니, 잠깐만요. 들어봐요, 저. 아, 저 램 좋아해. 많으니까, 많으니까 들어봐요. 아니, 원. 그 grass-fed beef.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원. 이제 페이보릿 말할게요. My favorite is lamb steak and beef steak and margherita pizza. 아니 우리 같이 먹는 거니까. 어. 그냥 포 제로 포. 대리 한국 가면 제로 콜라 반반이야. 어, 어딜 가면 맨날 제로 콜.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없다니까. Why? Why no ice? 어? 난 이게 땡기는데. 뭐? 전 또 디저트 러버 아니야. 좋아 좋아 시켜 시켜. 와, 여기 맛있겠는데? 벨기안 와플. 예.
오케이, 자 이제 기다리세요.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can we order room service? One balsamic vegetables and... 자 오늘 중간 점검 한번 합시다. 시장 몸무게 몇이죠? 김진이 형 말할 것 같으면 홍콩에 도착했을 때 시장 몸무게 76.4에서 시작해서 어제 저녁 77.7 돌파했고요. 오늘 저녁 보겠습니다. 자 둘째 날 저녁 78.4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무려 2kg가 증량된 모습. 박수 한번 주세요! 심지어 마지막 식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우 씨 한번 본인 코멘트 해주시죠. 첫날 68 정도 됐고요. 어젯밤 69를 찍었어요. 저는 참고로 다이어트 중입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똑같다. 70.7이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하지만 아직 오늘 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스테이크 하나와 아 스테이크 두 개예요. 아, 하나 시켰습니다. 아 왜? 냄이 안 든대요. 그럼 스테이크를 두 개씩 드세요. 스테이크 두 개와 마가리타 피자 하나와 샐러드 하나와 초콜릿 싹 바른 와플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 몸무게 몇으로 마무리 지을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 스테이크 추가 좀 만져줘 빨리. 아 빨리 빨리. 지금 고기 올라가요. 하나는 이제 진우 씨 원하는 고기로. 아 오케이. Oh, hello. I'm waiting you. 와, 샴페이션 맞죠? 띵띵띵띵띵당. 띵띵띵띵당. 지금 두려움을 억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작용이 보이고 있거든요. 야, 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어. 야, 열심히 한다. 멋있는 소스를 안 뿌려도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 고기 자체가 좀 맛있는데. 바로 탄수 지방 먹어볼까? 저 피자 좋아하거든요. 와 이게 신기한데 먹은 거 들어가? 확 돌아오지. 확 돌아오시다니. 오늘 저녁 첫 끼 같아. 어? 응? 회사에서 밥 안 줘? 스케줄 할 때? 지수님 좀 양이 적은 거 같은데. 뭐가? 아이고, 지수가 잘 먹네. 부족하니까 여기 또. 아, 나는 빵 시켰잖아. 이거 형과. 아, 그래 그쪽 다 먹어라 그럼. 말 그렇게 안 믿게 할 거야? 아, 안 믿게 그래 약속했지. 덱스 음식이야. 어떻게 말해야겠어? 어, 그래? 그러면 너가 저거 많이 먹으면 되겠다, 지수야. 스타트. 아니 그래서 우리 내일 여행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우리 오늘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저는 즉흥 여행을 할 거예요, 내일. 근데 사실 여행은 즉흥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작전을 엄청 짜시던데. 아니 나는 뭔가 작전이라기보다 그냥 요런 데 가보고 싶었다. 그냥 아이디에이션. 와 이걸 이렇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이거 이게 약간 미국식이거든요.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조합. 소박한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사자성어로 악기발이라고 하거든요. 사자성어 잘 배우셨네. 와 야 이 새끼 나라 이거 응? 이것도 같이 먹어요. 이것도 매우 싫어. 왜 이렇게 많이 찍는 거야? 인심이 후회해요 여기가. 아 먹을까? 내가 또 이런 거에 미쳐요. 내가 살을 빼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밥은 잘 안 먹어. 이런 놈들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아 생각보다 지수가 디저트를 좋아하더라. 난 단 거에 완전. 근데 개인적으로 생 위프림이 좀 있었어요. 좀 담백하면 안 되거든. 그 나라야 죽어야 돼 그냥. 역시 철학이 있네. 약간 내가 이제 김치찌개는 무조건 뜨겁게 먹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처럼. 아 김치 뜨겁게 먹어야 돼요? 무조건. 아 찬 김치찌개 넣어? No, never. 아 국을 다 차갑게 먹는다? 우리 엄마 그렇게 줬거든. 여러분 바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봤어. 원래 미식가들을. 자 오늘 이제 길고 긴 여정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죠. 체중계 앞으로. 아 체중계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아까가 70 정도였죠. 70.4. 딱 2kg 들었으니까. 어, 말이 되게? 말이 안 되잖아. 0.9가 늘었다고? 자, 다음 선수 김진영. 마지막 스퍼트를 올린 후에 야, 선수 될지. 선수 입장! 입장. 와! 79.7! 0.3 나왔다. 오늘 저녁에만
1.3kg를 먹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옷도 똑같은 거 알지? 그니까. 와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은데 76.4에서 이틀 만에. 아 근데 3kg는 무조건 찌겠다. 79.7이 된다고? 2.3kg가 졌어? 아, 아닌가? 그지. 아 3.3이 3.3이네. 몇 킬로 시작이야? 76.4. 어, 미션 끝났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어 미션 끝났구나.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홍콩의 많은 음식들을 지수랑 함께 즐겨봤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먹을지. 제가 어, 평상시에 어, 많이 좀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도 제가 놀라워 진짜. 아무튼 뭐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장지수였고요. 덱스였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허벅지 터질 거. 와, 3.3kg는 진짜 이거. 아니 미션 성공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